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오늘은 유학이 미술 활동을 해야 하는 8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나머지 세 가지를 추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학과 미술적 언어 탐구 능력이 향상됩니다. 어린이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색, 질감, 다양한 시각 매체 탐구를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겠는데요. 많은 전문 연구가들은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은 미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미술적 능력 개발에 기회가 생기고 이런 창작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적 능력이 개발되고 글을 통해서 미술적 언어 능력이 개발된다고 분석하십니다. 일곱 번째,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개발됩니다. 어린이들은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시각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중모드 텍스트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게 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다중모드 텍스트라고 했는데요. 다중모드 텍스트는 언어적 모드나 비주얼 모드, 그 다음에 말할 때 생기는 거, 제스처를 통해서 아니면 정신적인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언어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런 그 다중모드 언어 이런 기회가 미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시각적 텍스트를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개발되는 첫 번째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죠. 그림은 또 다른 언어이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 그림이 텍스트도 아니면서 왜 그림을 읽는다 이렇게 할까요? 바로 그림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또 대화가 가능하고 이야기가 가능하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가 개발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은 정서적 발달 능력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있어서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일상의 활동에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신선하고 창의적인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정서가 발달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미술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과목이 미술입니다. 어른들도 하물며 미술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치료하는 것, 힐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느끼는 거죠. 하물며 아이들이 그리기, 만들기를 통해서 원초적인 언어 발달인데요. 또 그런 정서적인 발달, 언어 발달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행복감이 연결되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위에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8가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창의적인 그리기, 만들기 활동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시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게 영유아기 아이들이 창의성, 인지성, 정서적 발달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선물을 주시는 것인지 어른들은 꼭 인지하셔서 자녀를 키우실 때 이런 아이들에게 미술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셔야 함을 오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8가지
아이들이 왜 미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지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또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